제가 생각할 때 중독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서 이게 없으면 과도한 뭔가 불안을 일으키거나 엄청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럼 이런 중독들이 물론 개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중독이 아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희 두 번째 노동은 자기 상실과 자기 실현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한 건데요. 상실로서 느끼는 이유가 여가와 노동을 분리시킴으로써 나온다고 제가 찾아봤는데요. 여가랑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 노동의 부정적 측면만 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여가도 사실 노동의 일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몰입의 정도를 넘어서면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관계 중독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기준을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해결 방법까지 좀 이 토론으로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도 좋아하는데 살이 쪘으니까 살을 빼려고 어떤 운동에는 복싱, 태권도 막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. 크게 봤을 땐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과거보다 현대가 이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. 사회는 발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죠, 일종의 이런 중독 문제가. 헤로인 중독 같은 경우에 재발률이 78%였단 말이에요.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엔 다시 헤로인을 했다는 거예요. 강력한 마약이다 보니까. 학생 중독 활동이라는 게